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. 아빠 생일 축하해요. 아유. 집에서 대충 그냥 김비어국이나 먹으면 되지 그걸. 매번 자기 생일 이렇게 챙기고 진짜. 아이고 형님 그 올해 몇 번째 생일 이슈? 64번째지. 아이고. 엄마랑 아빠랑 몇 살 차이 나더라? 나는 42인데. 아니 도둑놈이었어. 생각해보니까. 아니 어찌됐건 그 당신들의 그 아빠가 생일이어가지고 아빠 생일 기념으로 여의도와 한강이 한눈에 보이는 아주 굉장한 그 시티뷰 맛집을 예약해뒀지 내가. 시티. 우리 형 생일이니까 형 입맛에 맞게. 먹고 싶은 거 오늘 아무 생각하지 말고 먹어요. 네. 아니 여기 돈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. 그치. 스테이크가 너무 생일 때는 좋다. 저런 거 먹어줘야 돼 아빠. 잔칫날에. 그리고 잔칫날에 잼이 하나 올라와야지. 갈비찜이 올라와야지. 갈비찜은 해야지. 갈비찜 해야지. 도미 손 들어봐. 도미. 난 도미. 도미.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다? 아니 이쪽 손은 도미, 이쪽 손은 갈비. 갈비 손 들어봐. 자. 갈비. 손이 두 개니까. 다시 도미 손 들어봐. 둘 다 시키자 만세. 전복 갈비찜 반상이고. 와. 진짜 깔끔하게 나온다 반찬들도. 생일에는 갈비찜 꼭 먹어야 돼. 아유 그럼. 야 이거 상도 있고 이거. 와, 침샘이 폭발했는데 지금? 도미 부위 반상이고요. 도미! 도미 나왔구만. 향이 뭐가 상큼한데? 아. 요거 소스 때문인 것 같은데? 그거 그 냄새 나네. 뭐가 또 오는데? 새콤한 거 그거 뭐야? 오미자? 어. 뭐가 또 온다? 저희 솥밥을 나오는 거. 아, 솥밥이. 와. 요 반상 어떻게 만드시는 건가요? 갈비찜은 오늘 잔칫날에도 빠지지 않는 음식이잖아요. 그쵸. 부모님 생신이나 상견례 식사로도 꼭 빠지지 않고 주문하는 메뉴입니다. 찐갈비용 소갈비를 1차로 한번 데쳐 손질한 다음에 2차로 특제 간장 양념 소스에 데친 전복과 함께 무, 은행, 밤, 대추 한번 더 끓여냅니다. 도미 구이는 국내산 참도미를 구운 다음에 볶은 망가닥버섯과 튀김 파츠를 함께 올려서 직접 만든 석류 소스를 석류구나. 같이 곁들여냅니다. 밥맛이 꿀맛이겠는데 이거? 야 밥맛이 맛있지 그치? 밥이 너무 맛있다. 솥밥이 진짜 부드럽다. 야 도미 뼈도 없어? 살코기야 도미 살. 우와 야, 스테이크네 거의. 우와 와, 빵이 너무 좋다. 생선이 조금이나마 그래도 비린내가 남을 수 있는데 아예 없어. 아 그래. 와 진짜.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야 살이 기가 막히다. 이거 봐봐. 와. 진짜 부드러운데? 아 도미가 이렇게 부드러웠구나. 뷰가 이런 뷰가 나오니까 사실. 아 뷰였지 여기. 아 맞다. 아 입고 있었네. 아 이거 본이라고. 아 입고 있었네. 이게 뭐 진짜 TPO가 중요하잖아요. 여기 완벽하네. 뷰가 너무 좋다 일단은. 씹으면서 쓱 한번 보면 뭐 그냥 진짜 성공한 것 같은 느낌 그지? 그리고 좋다. 갈비 한 점 먹어봐. 아 좋다.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왠지 이런 데서 먹으면 우아하게 먹는 게 생각나라고 해서 언니 봤는데 손으로 뜯고 있어. 갈비찜에서 난 한약향이 나면 어떡하나 근데 양내 냄새도 안 나네. 특제 간장 소스를 썼기 때문에. 아유 맛있다. 오 갈비찜 너무 부드럽다. 뚝 떨어지잖아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. 아 부드러워 좀 먼저. 좀 먹기 편하지. 아유 전복도 맛있다. 아유 부드럽다 부드러워.